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지 없을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운전과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좀 느꼈던 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예, 꼰대라 그래서도 할 수 없어요. 예, 꼰대 할 거예요. 저는 뭐 그 아니라고 말 안 해요. 저는 저 꼰대도 맞고 폭주족도 맞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정말 저희 고견마루 채널을 구독하시는데 나는 자동차하고 운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분은 지금 여기서 딱 영상을 멈추시면 돼요. 전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저는 자존심이라는 말이 정말 좀 자존심이라는 말 자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그냥 말 그대로 자존심 이러면은 뭐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아, 뭐 우리 밖에 뭐 달이 있고 뭐 우주가 은하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지 그것도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제일 중요한데 의외로 세상을 살면 살아볼수록 나라는 거를 너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루가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뭐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사실 나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자존심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써요.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모였을 때 야 쟤는 자존심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어울리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승부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승부욕이 너무 센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승부욕이 세?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순화하다 보니까 야 넌 왜 자존심이 이렇게 세니?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 전혀 자기가 등장할 위치가 아니야. 이게 지금 등장할 상황이 아닌데 좀 등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뭐 정신과를 하시는 분이나 조금 좀 더 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존심이라는 말 대신에 자존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이라는 뜻이 쓸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자존심은 승부욕할 때 뜻을 뺏겼어.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승부욕은 승부욕이라고 말하고 자존심은 그냥 자존심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정말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막 누구를 이기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은 무엇을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옳냐 그러냐 그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왜 그것이 옳냐 그러냐는 것도 또 남의 잣대로 상대방의 잣대로 보려다 보니까 자꾸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 자존심을 가진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진짜 나의 수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뭐 오래 살아서 그럼 오래 사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에 근데 자존심을 또 뭐라 그럴 수는 자존심이 아니야 승부욕을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게 나도 지금 헷갈려요. 승부욕을 우리가 마냥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생존이 굉장히 유리하 쉽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존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승부욕을 발동해서 살아남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부욕을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승부욕이 매우 발달된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순간에도 승부욕을 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고부 간의 갈등, 뭐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거 대부분 다 승부욕 싸움이거든요. 승부욕을 조금만 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아닌 척은 할 수 있어요. 아닌 척은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르거나
무슨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의 판단, 기준이 의외로 승부욕이 많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같은 차를 사더라도 왜 꼭 풀옵션을 사야 하죠? 생각해보면은 그게 뭐 꼭 필요할까? 아, 제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풀옵션 사가지고 자기 차 오디오 한 번도 안 건드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왠지 무언가를 할 때 남보다 더 좋은 거, 상대방, 여기서 남도 좀 명확하게 말하면은 주변에 있는 남이긴 하죠. 내가 예를 들어 남보다 좋은 차 가져왔는데 미국에 있는 남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진 않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남보다 더 좋은 거를 갖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승부욕이 있는데, 그 승부욕은 필요할 순간에만 쓰라 이거죠. 자, 승부욕이 필요한 순간 있죠.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스. 다음 주에 레이스 나갔을 때, 당연히 내가 레이스는 전쟁하러 나가는데, 거기서는 우승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내가 싸우러 가는 게 당연히 이기겠죠. 또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조폭 간의 이권 다툼. 그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권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때는 당연히 승부욕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이런 경우는 좀 승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쭉 2차로로 가고 있는데, 1차로로 나보다 조금 빠른 차가 가. 그러면 갑자기 빨리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다 나오네?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 승부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앞으로 들어가려니까 안 끼워줘요. 이런 승부욕은 자기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하잖아요. 굳이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좀 의아했던 점이고, 제가 살아가는 그냥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보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증거는 저는 남들이랑 뭐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시합 가서도 연습할 때 다른 선수는 도대체 기록이 얼마나 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내가 내일 할 수 있는 시합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좀 나쁠 때는 아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큰 증거가 하나 또 있다. 저는 제 자녀가 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저는 얘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좀 관심 없어요. 뭐 심지어는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쓴다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부모님이 가서 막 이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아 네가 하고 싶은데 가라고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대 갔어. 아 근데 여기서 오해. 절대로 제가 그거를 뭐 우리 딸이 뭐 그렇다고 과외 공부를 배우거나 학원을 가거나 예?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흔한 독서실도 한번 안 가요. 나도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나 독서실도 한번 안 가봤어. 독서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근데 우리 애들도 몰라. 왜냐하면 아니 그거를 저는 진짜로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자식이 저한테 막 뭘 물어보면 내가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네가 할 일인 너의 앞날인데 네가 결정해야지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지식을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지만 삶의 방향까지는 내가 글쎄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요만한데 뭐 되겠니?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승부욕에 관한 마무리 이야기인데 우리 고개마루 지금 우리 모임 모셨잖아요. 우리 모임의 좋은 점이 뭡니까? 자 우리가 모임 인간은 모이면 본능적으로 모이면 여러 명이 되면 더 이기고 싶어져요. 본능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일 나쁜 모임이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우리 모여서 친선으로 한번 차 타고 놀아봅시다 해놓고 거기서 계속 배틀을 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지 말고 그냥 진짜로 친선으로 모이면 친선으로 모이고 우리 모임은 목적이 뭐냐면 맞아요 경치 좋은 데 가고 일단 우리가 몰랐던 맛집 한번 가고 또 바람도 쐬고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경치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찾아본 것 뿐이지 꼭 뭐 저 유럽을 저기 핀란드를 가야만 피오르드가 멋진 풍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정선만 가도 그런 거 좀 있어요. 승부욕은 꼭 정말로 승부를 내야 될 상황에만 발동하자. 평소에는 불필요하게 승부욕을 계속 발동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부욕을 싹 배제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앞 인생은 훨씬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